안녕하세요. TV 텐트 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김호중은 오는 12월 24일과 25일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앞서 김호중은 12월 일산, 대구, 부산 그리고 대전 공연을 확정, 올 연말 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은 물론 역대급 울림과 함께 전국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김호중은 대전에서도 장르 불문 트바로티의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 개최되는 공연은 김호중의 첫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 마지막 콘서트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대전을 후끈하게 달굴 김호중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크리스마스를 선물함과 동시에 마지막 아리스트라 공연으로 2022년 대미를 장식할 전망입니다. 첫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는 팬덤명 아리스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김호중의 목소리, 아리스의 환호가 함께 만드는 공연입니다. 김호중은 아리스트라에서 묵직한 목소리를 비롯해 팬들과의 친밀한 소통,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 구성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역대급 스케일의 공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곳곳에 아리스와 호흡 중인 김호중은 현재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의 매주 수요일 TV조선 복덩이들고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